다음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엑소입니다. 네. 정규 5집으로 돌아왔어요. Don't Mess Up My Tempo라고 해서 울무파탈이 한층 더 업템포 됐다. 1년 4개월 만이라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. 그쵸? 제가 쓴 단신이거든요. 네. 그걸 읽으신 모습이 캡처해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면서 네. 댓글에 어떤 분이 와, 찬열 누나는 찬열 보도하면 어떤 기분일까? 아.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아, 물론 이제 기쁜 건 기쁜 거고 잘 읽어야겠다. 이제 틀리면 이제 한참 떠돌겠구나 싶어서 좀. 틀리고 막 이러면 동생이 막 뭐 하는 거야? 막 이러면서 전화오나요? 한번 그 얘기 한적 있어. 너 내 뉴스 안 보냐? 이렇게 물어봤는데. 너라고 표현하나요? 역시. 네. 자기 나오는 프로도 다 못 보는데 어떻게 뉴스 보냐고. 다른 기사를 제가 사전에 좀 찾아봤는데 네. 이제 나는 누나 바보다 이렇게 약간 왜곡된 측면이 좀 있어요. 되게 막 우애 좋은 남매로 포장이 좀 되어 있는데 그냥 현실 남매고요. 야 너 안돼. 그 이제 벌써 5집이잖아요. 1집 때랑 또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. 1집 때는 막 데뷔가 사실 여러 번 좀 미뤄지다가 결정이 된 거여서 저도 많이 기다렸었고 뭐 설레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고 그래서 다 찾아서 들어보고 막 수록곡도 다 들어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게 저도 많이 바쁘고 엑소가 그 원래 컨셉 자체가 태양계 외에 있는 행성에서 아, 그렇죠. 네. 데뷔 직전에 집에 한번 왔었어요. 숙소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아 우리 데뷔 결정이 됐고 우리는 태양계에서 왔고 나의 초능력은 불이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가쁜 사이즈 불? 불? 결혼을 하셨는데 네 축하까지 직접 동생분이 불러주셨다고. 네. 축가를 부탁을 했는데, 뭐,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고, 한참 고민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. 그, 콜드플레이의 에버그로우라는 곡이었는데, 전 사실 모르는 곡이었어요. 근데 좀 팝송이라고 하니까 좀 난해하잖아요. 축가로는. 그래서, 근데 가사를 좀 유심히 봐라. 라고 해서 봤더니,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어요. 왜냐면은, 이제, 어떻게 보면 이제 헤어진 연인한테 하는 노랫말인데, 누나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떨려서. 근데도 너무 잘 불러줘서. 이번 활동도 잘 순조롭게 출발하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단신도 읽고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제 시구한 것도 굉장히 멋있었고 냉장고 잘 쓰고 있다 사랑한다